감사합니다. 2시간 30분 전에 체크인 열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됐어? 아름다운 입술. 여러분, 저희 간사이 공항 도착해가지고 방금 2심은 다 됐고 이제 여기서 주유 패스랑 라피트 열차 탑승권 공항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이제 비즈제펫에 등록하고 왔는데 진짜 막히는 거 없이 술술술술해서 나왔어요. 여기 출국장에서 나오면 바로 왼쪽에 아이라는 표시가 보여요. 여기서 이제 티켓을 교환하면 됩니다. 저희는 주유 패스 1일권 2명 로손에서 녹차랑 포도물 하나 사서 열차 타러 가려고 합니다. 라피트는 여기 로손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10시 뭐지? 만화? 요거 타고 바로 남바로 가면 됩니다. 그 유명한 포도물은 아니고 그냥 진하다, 진해. 공기가 안 맞아, 나랑. 남바 도톤보리 호텔이에요. 요렇게 생긴 조각상 있는데 오면은 다 온 건데 저희는 여기다가 짐 보관하고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원래 체크인이 3시로 알고 있는데 방 청소가 끝났다고 해서 진짜 일찍 들어와서 여기 짐 놓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문 열고 닫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는 여기 이제 옷 놓을 수 있는 곳이고 이거는 샤워건 두 개. 방이 진짜 작아요. 일본 호텔답게. 그리고 여기 화장대가 있고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다 작아가지고 이 캐리어를 다 펼쳐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좁기는 진짜 좁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드라이기 있고 일단 여기 로비에 한국어 가능한 직원분이 계셔서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아까 공항에서 못 빌린 변압기도 여기 호텔에서 두 개 빌렸어요. 아, 그 비행기 화장실보다 아주 조금 큰 정도? 야, 그래도 욕조 있네. 화장실에 욕조 이렇게 있고 여기 린스, 샴푸, 바디, 로션 다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로비에서 샘플 형식으로 있어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일본 호텔이 건조하다고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엄청 건조해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제 짐 다 풀고 저희는 스시 먹으러 갈 거예요. 회전초밥. 제가 좋아하는 토모토모 채널에서 많이 나왔던 쿠라스시라는 회전초밥집인데 궁금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스텐카쿠 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간장 맞아? 간장. 네. 맛있네. 맛있어. 살짝 비린데 맛있네.
내가라. 양파가 막. 이게 왜 김치야? 아, 올려야 돼. 이현진 나와. 제가 초밥을 드신 거야? 엄청 초밥인데? 맛있어? 이렇게 먹었고, 아, 근데 여기 한국인들 오시면 연어, 김치, 치즈구이, 그건 진짜 드시면 안 돼요. 김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초밥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기보다는 그냥 가성비 식당으로 한 번쯤 와보면 좋을 것. 근데 저는 만약에 다시 오면은 그냥 맛있는 스시집을 갈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스시 먹고 바로 여기 가려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여기야?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스 커피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시켰어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물탄 맛.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라 담배 냄새 싫으시면 절대 안 돼. 전 모르고 왔는데 엄청나요. 그냥 그 아이스. 여기 안에서 뭐 샀어? 아직. 제가 딱 보고 이건 얘가 받았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건 저희가 원래 여기 슬라이더를 타려고 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차라리 우메다 공중정원을 가자 해서 지금 우메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메다 공중정원으로 옵니다. 공중정원 가기 전에 이제 저희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한 큐 패스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교환해 놓으려고요. 여기는 우메다역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람은 차다. 바람은 차. 이게 일교차가 크니까 이럴 때 감기 걸려. 그니까. 앞에 있는 분들 따라가는 거. 왜냐면 카메라 들고 온 거 보니까. 그리고 어, 그리고 한국인이야. 이거 찍을 걸. 있어, 내가. 찍어. 여기 진짜 밝아요, 여러분. 핑기. 구경 끝. 이제 햇파이프 대관람차 타러 갈 거예요. 보고 3분 거리에 있는 한큐 백화점 가서 호라이 만두도 먹고.
근처 빵집에서 빵까지 사서 지금 남바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클리코상 있는 곳이고 여기 동키호테 옆에서 리버크루즈 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얼른. 여기 동키호테 바로 오른쪽에 10원 모양 그려져 있는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분 남은 6시 45분 리버크루즈 예약해가지고 바로 타려고 합니다. 여기도 주유패스 무료. 들어가기 전에 동키호테 한번 구경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슈마이랑 교자 사온 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오면서 다 식어가지고 로비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습니다. 만두, 이거는 슈마이. 슈마이.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겨자를 엄청. 야, 겨자 엄청 가다 이거. 야, 좀 흥분되네. 어떡해, 배고팠네 나. 야, 야, 이거 겨자 진짜 밥 반찬인데? 한국 봐라. 금방 후딱 해치웠습니다. 아까 이 호라이 만두 사고 나오는 길에 있던 빵집에서 세 개 골랐어요. 이거는 친구가 고른 대파빵. 오빵. 이거는 둘 다 궁금한데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서 식빵 한 조각짜리랑 이거는 빵 안에 팥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반쪽이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차전. 식빵 먹기. 맛있어? 혹시 식빵, 소금빵, 크루아상처럼 진짜 빵들이 맛있어. 난 솔직히 이 부분은 딸기찜 있어야 먹어. 이게 팥 속이 중간중간에 통팥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여기 빵집 이름 뭐야? 지하 1층이고 그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 타코야끼 같은 맛일까? 닭꼬치 맛나. 일본 빵 맛이야. 그 약간 데리야끼 맛 나지 않아? 아, 달아. 아니, 오히려 대파가 안 묻은 데가 맛있어. 안 묻은 데는 약간 그 피자 뒷부분 먹는 것처럼 고소하고 괜찮은데 이게 대파가 올려져 있는 부분이 오히려 느끼하고 짜고 달고. 이제 다 먹었고 저 동키호테에서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절미 과자, 요거는 감자 과자. 맛있어. 그리고 요거는 자갈있고 사라다 맛이라는데 이거 진짜 유명해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맛있으면은 이거 엄청 쟁여가려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초코송이 같은 건데 그 한국 초코송이보다 초코가 훨씬 맛있다고 해서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돼. 오늘 잠잘 때 좀 편하게 자려고 이거 샀어요. 12개 들어있는 안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족 시간. 이제 여기에 있는 동안 이것도 12개 들어있는데 친구랑 계속 하려고 공금으로 이렇게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려고 산 거라서 택스프리 안 했고 동키호테에서 택스프리 하려면 5,500엔 이상 사면 된다고 해서 내일 모레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갈 거 선물 같은 거 살 때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인절미 과자랑 초코송이 먹고 조금 쉬다가 이치란라멘 도톤보리 별관점은 24시간 운영한다 해서 라멘 먹고 올 거예요. 식사했다. 야, 이거는 과업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 이거.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입에 넣자마자 씹지 않아도 혀랑 입 천장으로 이렇게 탁 하면 녹아서 콩가루 먹는 맛 나요. 응?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쟁일 것 같진 않은데? 굳이 초코 과자를 먹는다면 요즘에 그 저번에 나왔던 한국에서 나온 그 과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초코송이보다 맛있다 정도? 일단 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9시지만 이치라나멘 먹고 들어와서 씻고 쉬고 자려고 합니다. 배가 엄청 고픈 것도 아니고 굳이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녀오려고요. 그러면 이치라나멘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4단계가 신라면 정도라 해가지고 3단계로 바꿔왔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차슈를 추가한 거네.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3단계도 안 매워요. 그냥 신라면 보다 안 매운데, 3단계는? 뭔가 담백하게 한 건데 제 입맛에는 좀 짭짤해가지고 원래 평소에도 좀 세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거 드시면 엄청 너무 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내가 평소에 매운 걸 좀 못 드신다 하면은 매콤하게 한 단계 가시고 매운 거 좀 잘 먹고 신라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5단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제가 배부른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오늘 먹었던 모든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1등, 만두 2등, 아까 파칡빵 3등. 굿! 너무 밤늦게 면을 먹어가지고 편의점 들러서 소화제랑 내일 마실 음료수 사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도톤보리 옆 패밀리마트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사러 왔습니다. 이거 알로에 들어간 거 먹었네. 하나 먹고 나중에 맛있으면 또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가서 아침으로 먹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화제. 제가 평소보다 확실히 진짜 많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내 새우버거를 먹었는데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너무 흔들린 것도 있고 근데 또 체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져가지고 아, 여행 기간 동안 이거 먹어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게 일본 여행은 진짜 많이 걷다 보니까 많이 걷고 앉아서 먹으면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해서 빨리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오, 이거 두 번 먹을 수 있구나. 그 룸투어 하는데 막 정신없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냉장고를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그만한 냉장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날그날 먹을 거 사서 잠깐 냅둘 수 있는 정도의 냉장고. 그래서 여기에 방금 사온 것들 채워주고 올게요. 오늘 그 이거 밸런스 핏 압박 스타킹 신고 자려고요. 오늘 아침은 생크림. 얘는 그냥 진짜 생크림이라 케이크 시트 먹는 느낌 나요. 딸기울림 딸기 케이크야. 맛있겠다. 뚜껑에는 없습니다. 맛있죠?
저희 이제 나왔고 오늘은 교토에 가는 날이라서 교토 가츠큐라는 곳에 오픈런하러 이제 가보려고. 여기 역은 이렇게 한국어로 바꿀 수 있어서 생각보다 쉬워요. 미토스지산 오메다역에서 내려서 위에 한큐 라인 써져 있는 거 잘 따라서 오시면 여기 2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실 수 있고 송 1번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는 곧 교토가츠큐 가하라마치점 왔고 지금 11시인데 벌써 사람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 오픈런 필수인 곳이에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원분께서 다른 분점으로 안내해주시고 있어요. 다 맛도 똑같고 다 똑같고 그냥 위치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안내해주신 곳으로 왔어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와규 규카츠고 살치. 아, 너가 잡으니까 혹시 여기 갈까? 응? 소금이 제일 좋아. 그러면 간장은 무슨 맛이야? 간장 맛. 여기 한번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푸딩 느낌이 아니야. 그림 요거트 같아.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 주변에 거. 조금씩 남았는데 저희가 밥을 먹고 오기도 했고 그냥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시켰어. 경험한 걸로 만족하고 갑니다. 여기가 지금 시간이 저쪽에 해가 들 텐데 진짜 해들 엄청 예뻐요. 카페 자체가 되게 네 갑니다. 여기가 뭘 먹던 간에 포커스가 밖에 안 가네. 드디어 도착한 청소사. 여기는 이렇게 봐도 예쁘지만 여기 진짜 올라오는 길이 재밌으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걸어서 구경하면서 올라오세요. 저희도 한 1시간 반 정도 구경한 것 같은데 내려갈 때 한 번 더 하려고. 사실 지금 목도리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더워. 네. 일단 맛있어? 진짜 진하다. 진하다 못해 쌉싸름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맛있어? 단 거 안 살려. 맛있어. 이건 뭐지? 처음에 좀 느끼하거든? 계속 먹어봐. 식사야. 이제 교토에서 다시 숙소 있는 남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걸로는 확실히 저는 남바보다 교토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 여행을 또 오게 되면 교토로만 한 2박 3일 와서 좀 더 여유롭게 이곳저곳 다녀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사이바시 여기 가서는 또 뭐 이것저것 조금 쇼핑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슨하게 다녔고 많이 걸었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하니까 기가 빨려서 너무 좋았고 다음 일본 여행은 무조건 교토 2박 3일 그렇게 오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다른 지역 가보거나 그러려고요. 일본 여행은 처음인데 사실 어제 남바 처음 가고 너무 당황했거든요. 여기는 호진 지점이고 어제 이치란 저랑 또 엄청 기다릴까봐 일로 왔어요. 빨리 들어가자. 여러분 저희는 올라와서 바로 자리 배정받았는데 여기 진짜 연기 엄청 뿌옇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세트 메뉴도 있는데 저희가 못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보고 싶은 것들만 먹고 추가 주문하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먹던지 그러려고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김치 시켰는데 요만큼이 3,000원이에요. 3,000원. 300엔. 치즈예요. 이거 먹고 다른 걸 먹기로 했습니다. 이거 안 먹어?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탕수육 맛? 탕수육 고기? 맥주가 술술 들어가는 맛. 문어? 군맛. 새우가 진짜 커. 난 가래떡 긴 거는 줄 줄 알았어. 아, 맛도 안 나네. 배보다 맛. 지금 배가 좀 덜 차서 이제 여기 이치치 타코야키 먹으러 왔습니다. 줄이 좀 길어도 금방 빠지고 600엔 준비했으면 됩니다. 우와, 막 뿌리는데 맛있을 것 같아. 우리 뭐지? 야, 그냥 주는데? 아리가또. 타코야키는 뜨거울 때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오사카 반죽이 흐물흐물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뜨거. 반죽 국물이 막 먹히 그냥 마셔지는 맛있어요. 진짜 파랑 먹어야 돼 이거는. 짠. 여러분 저희 숙소 들어왔어요. 저희 원래 아까 그 앉아서 치카츠 먹을 때만 해도 배가 별로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타코야키 먹고 스시도 포장해 오려고 했는데 일어나고 좀 걷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타코야키 좀 먹고 그냥 편의점에서 술 두 개 사와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숙소에서 과자 파티 하려고요. 어제 동키호테에서 사온 과자랑 자제푸딩 남은 거 그거랑 이렇게 술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뉴발란스를 샀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 크다거나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내일 이 신발을 신고 싶어서 샀습니다.
요거는 내일 씻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는 친구 나오기 전에 편집하려고 아이패드 갖고 왔는데 편집을 좀 하고 있으려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편집 좀 하고 씻고 나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맛있어. 아까 우리 카페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하다. 오,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인가? 궁금해. 고기 국물로 된 수프. 그래, 그 고기 냄새구나.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